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입에 침은 바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즐거운 일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벌써 몇 번째 수업 듣는 건데 자, 오늘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자, 표현이 조금은 좀 이상하지만 이 개발권이라는 게 지금 당장 거기에 쓰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팔아서 뭐 다른 곳을 개발하게끔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개발권 양도제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떠오릅니까? 이 주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주제인지. 지역지구제에서,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게 대략 어떤 것이다, 이게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어떤 흐름에서 어디쯤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이 분량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이 부동산 학교는 분량이 많잖아요. 민법도 많고 공법도 많지만 이런 공부들을 할 때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다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체계가 잡혀, 체계가 잘 안 까먹어요. 이게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고 어디서 무슨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서 문제를 내더라도 이게 풀 수가 있어요. 특히 공법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문제들 어떤 때는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런 문제를 낼 때에는 이와 같은 공부 방법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이 돼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역지구제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얘기가 DDR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이나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을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일정한 지역 범위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깥은 어떻게 해요? 개발이 허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개발권을 바깥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이 어떻게 돼요? 위로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화재 있는 그 인근은 폭파묻히겠죠. 주변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인근은 폭파묻혀 버리니까 결국 보존의 의미는 좀 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다음에 3번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장점이죠. 다음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함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미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면 과밀 지역이 되는 거죠.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행 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죠. 이 수용, 사용, 강제 수용이나 강제 사용은 보상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제한하는 것은 보상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사실은 이 임대료 규제가 이제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계산으로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또 한 번쯤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요 계산이 이제 나오면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가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계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푼다, 이걸 매뉴얼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앞서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학을 잘 못할 때 이 해설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아예 손도 못 대겠지만 보통 이제 해설을 보면은 알잖아요.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근데 그 제가 궁금했던 게 뭔가 하면은 아니 해설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해설의 첫 부분을 딱 하면은 그게 실마리가 돼서 그 다음에 equal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여기 처음을 시작을 하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연습을 했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읽으면 그 첫 실마리가 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못 푸는 문제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걸 자꾸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는지를 자꾸 떠오르는 거죠. 떠올리는 거죠. 아, 이런 문제는 이것부터 출발이구나, 이런 문제는 이것부터 출발이구나, 이걸 자꾸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훈련을 한 거죠.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 계산 나오면은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규제 가격 대입.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데 이제 수요 함수에도 대입하고 어디에도 대입해야 돼요? 공급 함수에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고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대답하고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 문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 매뉴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마다 이런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 딱 보자마자 순서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신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만 제대로 하셔도요,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 속에 뭔가를 이제 시작을,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그걸 시작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자, 아무튼,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2번,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키죠.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를 발생시켜 임대 부동산 부족 현상 초래에 맞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웃돈을 줘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로 암시장이 형성되어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죠.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 맞죠? 어디보다 아래,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 해야 되죠. 그 이상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최고 가격 규제라고 하죠. 최고 어디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보조를 받는 임차인의 수요를 증가시켜. 자, 임대료 보조 나왔죠. 임대료 보조 나오면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임대료 보조 나오면 머릿속에 달동네 떠올려요. 달동네. 임대료 보조 받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바로 고급 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허름하지만 여건이 좀 더 좋은 그런 주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달동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누구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임대인에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도.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은 우리가 사는 옆 동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분석하는 이 모형은 현 시대 시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일종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 여기에 매매시장도 아닌 임대시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임대시장. 그러면은 옆에 공급을 하면은 우리 사는 동네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옆 동네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한 옆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건설했으면. 그러면 이 동네에 집들이, 빈 집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임대료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들은 손해를 봐요, 우선은. 손해를 보면은 돈이 안 되니까 차츰차츰 공급을 줄이고, 돈이 안 되니까 새로 안 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 거야. 그 줄어드는 이유가 저쪽에서 늘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는 점점 줄어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늘어난 만큼 여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도 장기적인 사회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하지 않으며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사적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개입이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직접 개입해서 많이 생산을 해버리면은 민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거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가까워지는 거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모든 그런 생산 소비를 생산을 다 정부가 책임지는 게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실수요를 감소시키고 투기적 수요 위주의 시장이 되게 한다. 맞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게 틀렸죠.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간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직접 개입이라고 했죠. 이 직접 개입은 자본주의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일반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갖지는 못한다. 틀렸죠.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같고요. 자원 배분의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가 전가되는 것은 자가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관계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나요? 자가주택에는 조세 부과되면 재산세 부과되면 그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신랑한테? 우리 집은 와이프 거예요. 저한테 증가시켜. 자가주택은 증가 안 되죠. 다음에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길잖아요. 짧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 비탄, 수, 탄 이렇게 짧게. 굉장히 짧잖아요. 공, 비탄, 수탄.
그러면 얼마나 빨라요? 그죠? 누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니까 누가 덜 부담한다는 게 금방 보여요.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게 금방 보인다고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알고. 예, 그 읽으면서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틀렸죠. 수요자가 덜 부담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조세 부과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세후 가격을 낮춤으로써 조세 부과 전에 비해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에 혹시 이렇게 안 했나요? 1억을 1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만약에 1억 600이 됐다. 9600이 된다. 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전, 부과하기 전에는 이렇게 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은 부과 후에 두 사람의 그 사정에 따라서 결과 1억 600에 거래하기로 했다면 수요자는 1억 600에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세금을 내고 공급자는 자기 주머니에 어떻게 9600밖에 못 챙기죠. 이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게 뭐예요? 세전이에요. 세전.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세 납부 후 자기의 수입이 되는 금액은 줄어들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 부과 전에 비해 균형량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키죠. 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올라가고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 내려가니까 수요량도 줄이고 공급량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세 부과한 만큼 천만 원이 이만큼이면 가격은 실제로 천만 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9600. 그럼 세금 천만 원 내면 여기가 1억 600. 세금 내면 여기가 96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억이고. 맞나요? 여기는 1억. 여기는 위는 1억 600. 아래는 9600. 그래서 요 위가 누구 부담? 수요자 부담. 요 아래는 공급자 부담.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줄잖아요.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설명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눈에 보이죠. 거래량이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이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분석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다 맞고요. 4번 맞나요? 4번이 맞는 거죠. 4번이. 5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거죠. 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의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 여기에는 시장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시장 위험과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비 변동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 고정성 때문에 사업상 얻게 되는 위치적 위험이 있다. 사업상 위험은 시, 운, 위 맞죠? 다음에 2번 금융적 위험이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지분 투자자의 투자 행위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부채가 많을수록이죠. 부채가 많을수록. 남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죠. 이게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 말하죠. 다음에 법률적 위험이란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입자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대신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차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정이자율을 선호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죠?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은 부동산 투자 수익과 위험의 상쇄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 상쇄 관계로 한다. 맞죠? 무위험률은 비체계적 위험이 증감에 따라 상승한다. 맞나요? 모르면 패스. 금융신용의 제한, 금융기관의 이자율, 화폐의 수요 및 공급, 저축률과 투자율 등은 무위험률에 영향을 준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맞고요. 다음에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 한다. 위험에 대한 대가 맞죠? 그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것을 피셔 효과라 한다. 맞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가 뭘 모르는 거였죠? 2번이 모르는 거였죠. 그럼 2번이 틀렸단 얘기죠. 지금 다른 거 다 맞단 얘기는. 예? 2번 혹시 미리 풀어 보셨나요? 미리 풀어 보셨으면은 2번, 3번 뭐 이렇게 둘 중에 찍었어요? 아니면 2번 했어요? 찍었어요? 아, 2번으로 찍었어요? 잘 찍으셨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했었죠. 자,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요 둘은 관계가 없다 그랬죠. 지금 그 무위험률하고 여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위험은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위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위험은 위험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무위험률이잖아요. 관계없는 거죠. 얘는 맞잖아요. 여기 어떤 위험 얘기할 때 이게 위험 할증률이 아니에요. 위험은 어디서 얘기해야 돼요? 위험 얘기는. 위험 얘기는 여기서 해야지. 여기는 무위험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이제 느낌 오세요? 요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요거는.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도 관계 없죠? 위험에 대한 태도는 여기 있으니까. 위험 얘기는 다 여기서 한다, 위험 얘기는.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문제를 풀면은 이 개념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수업 들었는 것이 그 중에서 까먹었다든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내용이라 해도 문제 풀면서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5개월 과정 전에 이제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잖아요. 문제풀이 하면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텨야 돼요.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점수가 싹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60점 한번 못 넘었던 학생이 시험 칠 때 60점 넘은 학생도 있어요. 실전에서 한 번도 60점 못 넘었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그 학습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평소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봐보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 같은 걸 봐서 자신이 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쯤 가면은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던 거 있으면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최소한 모의고사 같은 걸 봤던 어떤 흔적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럼 요거 좀 이렇게 더 보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이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기
저기 뭐냐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무슨 뭐 CT 검사도 하고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자 상태를. 갑자기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봐야 이걸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것들을 많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중요하지 않은 걸 틀린 거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걸 자꾸 반복해서 틀린다면은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최소한 한 15점, 10점, 15점은 싹 올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도. 9월쯤에도. 그러니까 한 40점대 나오더라도요. 막판에 그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20대 젊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합격률이 20대가 5, 60대 이상 합격률하고 비슷해요. 20대. 요즘은 좀 달라진 건데 예전에는. 요즘은 워낙 20대가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덜한데 예전에는 대부분은 20대한테 어떻게 공부하러 왔냐면은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뭐 약속 받은 거 있냐 그러면 벤츠한테 사주게 했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애들은 스스로 안 해 스스로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아 근데 한 녀석이 평소에 별로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에요 지난주에 수업 안 왔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느라고 누구하고 공식부 교수님하고 교수님하고 술 마시느라고 안 온 거예요 저하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다른 교수님하고는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아무튼 그 녀석이 평소에 수업할 때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은 눈길을 이렇게 피해 이렇게 물으면 눈길을 피해 이렇게 그러던 녀석이 이렇게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9월달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침 모의고사 가져와 봐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많이 틀렸네 이건 해다 이게 한 열몇 개 돼요 이렇게 그런 주제를 꺼내면은 많은 지금까지 제일 많았던 사람이 한 20개 정도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주제를 한 60개 정도로 본다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한 20개만 끄집어내면은요 그것만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 자주 틀리는 것들 그것만 끄집어내버리면은 점수 10점에서 15점 올라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4개에서 6개 정도 더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자주 틀렸던 것들을 주제를 한 20개 주제를 꺼내서 그것만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정말 짧은 기간 내에 9월이 끝나기 전에 벌써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요 이 눈을 마주쳐요 저하고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계산 문제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벌써 이걸 알고 묻는 거 이렇게 저런 매뉴얼 같은 것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도 바짝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사실은 지금 탄탄하게 기초적인 것을 계속 꾸준히 들어는 두셔야 되죠 수업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중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쫙 이 시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를 해야 거기 이제 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7번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관리 기법이죠 위험 관리 기법 중 보수적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수적 예측이 뭐였어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는 보수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거죠 우리 왜 약속 장소에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갈아타는 거 몇 번 해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가야 된다면 혹시라도 이제 요즘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조금 늦어지면은 연결되는 차를 놓쳐버리면 그러면은 시간이 늦춰질 것 같으면 어떻게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나가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뭐예요 보수적인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8번은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본의 한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안이 아닐 수 있다. 맞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투자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낮은 거 맞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다음에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틀렸죠? 서로 반대 방향이래요. 다음에 9번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한다. 맞나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되고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이걸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해도 되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뭐 이 효율적 전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여기가 위험, 이쪽이 수익이죠, 수익.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럴 때, 요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가장 낮은 거,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이라. 맞고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나왔네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이게 무차별 곡선이죠.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개별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된다. 맞나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이러면은 교차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과 교차하는 점을 포함해서 만나는 점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만나는 점이고 여기도 만나는 점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점 하면은 어떤 점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접점. 접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래 이제 꼼꼼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이게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냥 두루뭉실한 사람들은 이거나 뭐 그게 그거지 이래가지고는 공부를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까칠까칠하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아무튼 두루뭉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따지지 않으니까. 아무튼 따져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깊이적일수록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보다 가파르게 된다. 이게 이제 보다 완만한 사람이 있고 보다 가파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다 완만할수록 공격적, 보다 가파를수록 보수적 이렇게 되죠. 여기 접하는 걸 위치를 잘 보면은 알 수 있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위험도 크면서 수익도 큰 걸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이잖아요. 그려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파르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완만하게 그렸잖아요. 완만하게 그려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공격적이 되는 거죠. 여기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그려서 접하는 걸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더 공격적인 사람 아닌가요?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도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가파른지 더 완만한지를 생각을 할 때는 그 글자를 보지 말고 이걸 연상을 내 머릿속에다가.
이걸 연상하면은 공격적일수록 완만하다는 게 금방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요령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은 그걸 그 글자 그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걸 연상시키라고, 이렇게 연상. 연상시키는 게 아주 효율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지역을 놀러 간다. 예를 들어 뭐 경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경주 하면 생각나는 뭔가? 뭐 석굴암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불국사라든가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건 다들 그렇게 연상이 될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뭔가 연상이 될 거라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라는 게 뭔가가 나왔을 때 그걸 연상되는 어떤 그래프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가는 거죠. 연상법이라고 하죠. 공부 방법 중에 연상법.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연상을 하라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지나갔지만은 저기 그 금융론에 이제 오늘 이제 금융론 들어가지만 금융론에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이걸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10번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에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로서. 자, 이 역수 관계는 이렇다 그랬어요. 역수 관계는 이제 모두 6개잖아요. 모두 6개의 계수가 있죠. 여기 이제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다음에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깜채기금 계수, 저당 상수. 요렇게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이것도 연상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저당 상수 이거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 역수 맞죠? 여기 역수 관계. 이게 훨씬 쉽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숙달이 되면은 이게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역수로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 저당 지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맞죠? 그다음에 감채기금 계수와 그 1번이 바로 맞는 거네요. 이번에 감채기금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 역성이 틀릴 거예요. 감채기금 계수는 이제 연금의 내가 계수요. 그다음에 매기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달성되는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는 미래 목돈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그다음에 저당 상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는 역성이에요.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액을 구하는 경우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 계수. 얘를 가지고 잔금 계산해요. 잔금 비율 했잖아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문제 푸느라고. 지난주에 복습이 좀 됐습니까? 지금 사실 요 문제들이 지난주에 했던 주제들 별로 이렇게 지금 복습을 한 거죠. 자, 이제 오늘은 그 투자 분석 기법을 들어간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을 들어가야 되죠. 자,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이제 현금 수지 측정.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득 이득과 관련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자본 이득과 관련되는 계산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매년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고 요거는 시세 차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5년간 운영한다 그러면 다섯 번 해야 되고요. 요거는 5년을 운영하든 10년을 운영하든 한 번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이득 관련해서 이제 영업 수지 계산이 있죠. 영업 수지 계산.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영업수지 계산은 가유 순전 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총자와 조자는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이제 gross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gross. 우리 GNP 하죠. GNP. GNP 하면은 gross national product 이렇게요. 예, gross가 이 영어 단어 gross, gross. gross를 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조로 번역하기도 해요. 조. 거칠 조자예요. 거칠. 대략적으로 계산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총소득으로 나오고 어떤 책은 조소득으로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유효총소득이죠. 그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자, 각 단계별로 뭘 빼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라고 치고 거기에서 빼는 단계가 세 단계로 빠지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여기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 경비죠. 여기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다 연간 융자 월 부금. 연간 융자 월 부금. 부금 하는 경우에 부금. 월 부금, 월부. 월부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무슨 그 고가품을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사서 매달 월부로 내잖아요. 그 월부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금 이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 할부로 살 때 그 할부금융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로도 우리 할부금융, 할부로 살 때 매달 매달 내는 돈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할부로는 안 사보는가 봐요. 전부 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일시불로 다. 아무튼 부금 할 때는 여기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가 다 있는 거예요. 연간 융자 월부금. 여기 안에 원금 이자가 다 있는 거예요. 원리금. 자, 전부 다 이게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낮은데 고려는 해야 되죠. 공실이 있거나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없어도요,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대평가를 할 우려가 있어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감정평가론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거는 초과 이윤과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동산이 공실 없이 만실로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임대료 수입이 짭짤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뭔 생각해요? 일단 먼저 배가 아파요. 그 다음에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더 지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공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공실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감정평가할 때도. 그래서 경쟁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공실 없는 걸 감안해서 물건을 사버리면은 너무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해 쓰고 말아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공실 신경할 수도 되지만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요건 더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유효에서부터 출발하죠. 일단 내 주문에 들어온 돈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요 세 단계. 그 중에서 영업 경비와 관련해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을 해야 돼요. 포함되는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재산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재산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할 때도 재산세를 줘요. 재산세를 주는 건 다 함정이 함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정을 많이 내요.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준다고요. 그게 어떤 단계인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이미 뭐가 포함돼서 계산이 됐던 거예요. 재산세가 포함돼서 계산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때는 필요 없는 자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제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거를 해야 돼. 제거 이게 뭐예요? 감자소개,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서는 이제 원금이자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액이 돼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특별한 응급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은 여기 늘 저당상수가 등장한다 이 소리. 늘 저당상수가 등장해요. 왜 그러겠어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가 필요하니까. 저당상수 나왔다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원리금 균등액이 뭔가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저당상수 나오면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와 관련해서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순대이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대체충당금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혹시라도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그냥 더 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 뭔가 하면 이게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그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설비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1년만 쓰는 게 아니죠. 뭐 5, 6년 이상 좀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부터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떼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그거 하려면은 그래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리고 난이도도 높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떼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래 경비가 아니라 해도, 원래 경비가 아닌데 미리 떼놓는 거예요. 나중에 교체할 걸 대비해서 5년쯤 후에 설비를 다 바꿔야 돼.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부터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발생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발생한 건 아닌데 미리 떼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벌었다고 보고 다시 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순대이감 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뭐 해준다 그랬잖아요. 절세 효과에서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뭐를 계산해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해요. 그래서 곱하기 뭘 하는 거요? 세율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숙달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런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거. 왜냐하면은 숙달되는 여부에 따라서 시간 내에 풀고 시간 내에 못 풀고 하니까 요거는 좀 숙달을 해야 돼요. 대신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 순서대로 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리지 않겠죠. 이것만 계산하는 거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나왔어요. 이것만 묻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이거 물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것만 묻는 문제도 나왔으니까 순대이감,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됐나요? 모든 경우에 다 계산이 다 있어요. 계산 다 있습니다. 투자로는 다 있어요. 계산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자본이득세죠.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와 관련해서 지분복계액이죠. 지분복계액 계산은, 지분복계액은 요거는 매순전후죠. 매순전후. 자, 요거는 이제 공식 정도만 파악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매도액에서 뭐를 빼고요. 매도 경비 빼고, 여기도 뭐 갚고? 빚 갚고. 빚이 무슨 빚이에요? 네, 다 못 갚은 빚 남아있는 거. 잔금. 그 다음에 여기는 자본이득세. 영업소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여기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후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정도 공식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은 좀 시간을 달리해서 할까요? 시간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